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포를 얘기를 했는데요. 질문 중에 왜 우리가 이런 분포를 공부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어서 그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을 들으시게 되면 뭐 G 테스트, T 테스트, 카이스퀘어 테스트, 뭐앱 테스트, 뭐 기타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하는데요. 거기서 통계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름을 작명을 할때이 어떤 분포를 사용해서 테스팅을 하는지 그걸 기준으로 작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G 테스트는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테스트고요. T 테스트는 T 분포를 사용하는 거고.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 테스트는 F 분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카이스퀘어 분포하고 F 분포하고 T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T 분포가 사용되는 데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따로 T분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T-Distribution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G가 표준 정규 분포고요. V가 Chi-Square Distribution Degree D예요. 그리고 이두 개가 독립입니다. 그랬을 때이 랜덤 배리어블의 분포를 T-Distribution Degree D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 T분포가 왜 중요하냐 하면 Xi들이 N개의 샘플인데요. 노말로부터 왔어요. 근데 요거를 모르고요. 요거를 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뮤에 대해서 뭐 테스팅을 한다든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X바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바의 평균은 뮤가 될 거고요. 분산은 표준 편차는 시그마 스퀘어루트 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하고 시그마 자승을 안다고 그러면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예요. 이건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이건 정규 분포의 성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뮤에 관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테스팅을 한다든가를 합니다. 요게 요렇게 하는 작업을 G 테스트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요거를 모르면 요 시그마를 모르면 우리가 시그마 대신에 S를 집어넣습니다. 스퀘어가 샘플 베리언스고요. 그러면 요거가 T 분포가 되고요. Degree of Freedom은 N-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뮤에 관해서 무슨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한다든가 테스팅을 한다든가 하는 거를 T 테스트라고 합니다. 예, 보통 T 테스트라고 할 때는 이제 테스팅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테스팅이나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하는 작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요 세팅에서 왜 요게 T분포가 되고 Degree of Freedom이 N-1이 되는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증명을 하는데 Multivariate Normal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이해를 하면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멀티베리엣 노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베리안 노마를 보고 그 다음에 좀더 일반적으로 멀티베리안 노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이베리안 노마는 바이라는 거는 두 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바이베리에 그러면 변수가 두개 있는데 그두 개의 변수가 이 투디멘셔널 배리어블로 생각을 할때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고요. 평균은 뮤고 여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덴시티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1D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1D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D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X가 평균이 뮤1이고 분산이 시그마 1 스퀘어고 Y가 평균이 뮤2고 시그마 2 스퀘어고 x하고 y가 독립이라고 그래 보죠. 정규분포고. 그러면 요거의 조인트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위에 거하고 한번 매칭을 시켜보죠. 그러면 여기 시그마는 어떻게 생기냐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시그마 1 스퀘어, 시그마 2 스퀘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2파이 시그마 스퀘어가 있죠. 여기 2파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보면 시그마 1 스퀘어, 시그마 2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요 디터미넌트 파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겠는데요. 시그마는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 인버스는 이 경우에는 1 오버 시그마 1 스퀘어, 1 오버 시그마 2 스퀘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그마 인버스가 1 오버 시그마 1 스퀘어, 1 오버 시그마 2 스퀘어 이렇게 되고 x 빼기 뮤는 x 빼기 뮤1, x 빼기 뮤2. 거기에 트랜스포즈가 여기 y 빼기 뮤2죠. x 빼기 뮤1, y 빼기 뮤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부분이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2분의 1 부분이 이 2분의 1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실제로 요거의 평균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실제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요거를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평면상에서 적분을 해서 1이 된다는 걸 보여야 되고, 평균이 뮤가 된다는 걸또 보여야 될 거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증명을 하면 좋겠지만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되고 인버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변수 변환을 생각을 하면 요 표준화를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베리어블을 생각하지 않고 표준화를 해서 생각을 하면 덴시티 펑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독립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요게 트랜스포즈입니다. 요게 T라고 쓸걸 그랬네요. 프라임이라고 잘 썼네요. 요게 트랜스포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덴시티 펑션을 요거 이 로우를 변화시켜 가면서 덴시티 펑션을 그린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로우가 제로인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로우가 음수고 로우가 점점 강력하게 음수입니다. 로우는 마이너스라고 일사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양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X하고 Y가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표준정규 분포인 경우에 그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요 경우에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좀 전에 한 10분 동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칸토 플롯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으로 한번, 파이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지금 로우가 0인 경우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인 경우를 그린 건데, 한번 관심 있으시면, 0.5인 경우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 20분 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만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2D멘전이고요. 이제 하이디로 가면, 요거는 매트랩 코드입니다. 하이디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2D랑 비교를 해 보시면 여기 2D고요. 하이디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만 D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베리엣 노말의 덴시티 펑션이고 마찬가지로
요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D디멘전에서 적분했을 때 1이 된다는 거고요. 평균 계산을 하면 뮤가 나오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디터미넌트고 제가 전에 한번 요거 계산하는 걸 봤었는데 계산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디터미넌트 관련돼서 굉장히 어떤 아이덴티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요 디터미넌트 핸들링 하는 그런 작업들이 조금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디터미넌트에 관한 성질들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일단 멀티베리엇 노말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T분포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서 나오는 분포냐 하면은 멀티베리엇 노말의 분포입니다. 멀티베리엇 노말의 덴시티 펑션을 뜯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멀티베리엇 노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가 멀티베리엇 노말이 그리고 조금 영어를 하면 바이베리엇이 바이가 둘이라는 거죠. 멀티는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엇이라는 거는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고, 이 멀티베리엇 노말이라는 거는 요 X들을 멀티베리엇 노말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굉장히 스페시픽한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에 요걸 멀티베리엇 노말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G가 IID 스탠다드 노말입니다. G가 IID 스탠다드 노말이고 거기에 매트릭스를 곱하고 적절히 상수를 더해줘서 만들어지는 랜덤 배리어블을 멀티베리엇 노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쓰면 X는 AG 플러스 뮤고요. G는 IID 스탠다드 노말이에요. 그래서 X의 조인트를 계산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X의 평균이 뮤에 해당되고요. X의 평균이 뮤에 해당되고 X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시그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X의 덴시티 펑션을 뽑아보면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다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멀티베리엇 노말의 정의고요. 여기 보시면 A하고 뮤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뮤하고 시그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나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뮤랑 동일한 뮤고요. 요 시그마하고 요 A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보겠습니다. X의 평균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요 A라는 건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밖으로 튀어나가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도 상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밖으로 튀어나가고요. 뮤도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은 요 랜덤 배리어블에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요 expectation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요게 IID 스탠다드 노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로고 요것도 제로고 n개의 벡터짜리에 다 0이 들어가겠습니다. expectation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제로 벡터가 되고요. 요건 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의 평균은 여기에 x가 d개의 숫자가 있는데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이 d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expectation을 걸면 그 expectation은 여기에만 걸리고요.
요 익스펙테이션은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제로 더하기 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만 살아남고요. 그 뮤가 여기서 얘기하는 뮤입니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x에서 평균을 빼줘요. 평균 계산했으니까 x에서 평균 빼주고 요거를 요런 식으로 곱해줘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곱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x 빼기 뮤가 이렇게 생겼어요. x 빼기 뮤가 그러면 이렇게 곱해줄 수도 있고요.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곱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숫자 하나 딸랑 나옵니다. 이렇게 곱해줘야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x 빼기 뮤 트랜스포즈 요렇게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걸어줘야 됩니다. 요 순서가 바뀌면 요 곱하는 순서가 바뀌면은 매트릭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숫자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x 빼기 뮤는 ag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요거 트랜스포즈 걸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a는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더라도 컨스턴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익스펙테이션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gg 트랜스포즈. 그러면 gg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요. G가 G1, G2, GN이고요. 이게 G고요. 요 G 트랜스포즈 하면 G1, GN 이렇게 되고 여기 익스펙테이션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요게 여기 G1 스퀘어, G2 스퀘어 쭉 해서 GN 스퀘어가 걸리고요. 나머지는 GIJ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걸리면 요거 다이고널 텀들은 다 1이 될 거고요. 표준정규 분포니까. 그 다음에 GIJ 이렇게 되겠죠. 다음 오프 다이고널 텀은 예를 들어 G1, G5다 그러면 독립이니까 이런 식으로 걸리겠습니다. 제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이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그마라고 했던 게이 멀티베리엔 노말 계산할 때이 A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엔 노말은 요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 요거의 평균 분산은 각각 요렇게, 평균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요렇게 주어지고요. 요거의 덴시티 펑션을 계산을 하면 요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덴시티 펑션이 요렇게 된다는 거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멀티베리엔 노말은 정의를 했고, 이제 멀티베리엔 노말의 프로퍼티를 몇개 뽑아내야 됩니다. 먼저, 조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인트가, 어떤 특정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조인트는 x에다가 t를 곱하고 익스포넨셜에서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우리 멀티베리엇이거든요. 그러면 멀티베리엇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벡터 형태로. 그러면 여기도 타임도 벡터 형태예요. 그래서 멀티베리엇에서의 조인트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x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요. t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이제 리얼 넘버가 나오겠죠. 거기에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2로 올려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멀티베리에서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되고요. 이게 그 원베리어블에서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갖는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베리엇 노말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x가 원베리어블일 때 x가 노말일 적에 조인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멀티베리엇 노말일 경우에는 조인트가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뮤하고 t가 곱해졌어요. 그러면 뮤도 벡터고, 요거 조금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뮤 t에 대해서 이게 멀티베리에서 들어가면 뮤가 이렇게 생겼어요. t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걸 곱하기를 하려면 t를 이렇게 눕혀놔야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자승, t 자승 이렇게 돼 있는데 시그마 자승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밝힐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길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t가 들어가고 여기에 t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는 예, 계산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 보시죠. X가 멀티베리엇 노말이라는 얘기는 X는 AG 플러스 뮤고 여기서 시그마는 AA 트랜스포즈예요. 요 매트릭스 멀티케이션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정의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 x가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요게 리얼 넘버예요. 좀 보죠. 지금 X가 이렇게 생겼고요. T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넘버가 됩니다. 숫자가 돼요. 숫자가 되는데 어찌됐던 그 숫자 중에 요 G가 IID 노말인데 거기에 어떤 상수가 곱해주고 상수가 더해지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꼴입니다. 그리고 요거 IID 스탠다드 노말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노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전에 증명했냐면 X가 노말이고 Y가 노말이고 하면 그리고 XY가 노말이 인디펜던트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AX 플러스 B가 노말이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노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노말입니다. 요게 노말이에요. 그래서 노말은 평균 분산만 알면 되니까 평균 분산만 보고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게 노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익스펙테이션 걸면 되고요. 요기에 익스펙테이션 걸면 되는데 그 익스펙테이션은 요기에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기 0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날아가고 요거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배리언스는 여기 배리언스는 비슷한 방법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 뮤가 지금 보시면 요 평균이 이렇게 되고요. 그 평균이라는 게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을 빼면 요만큼만 남고요. 요만큼만 남고 그게 요거고요. 예, 그거의 트랜스포즈, 요게 지금 리얼 넘버입니다. 리얼 넘버예요. 그런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요걸 트랜스포즈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리얼 넘버고 요건데 그러니까 요거랑 곱하는 건데 이거를 곱하나 요거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리얼 넘버고요.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x 베리어블에서 평균을 뺀 부분이고 요거 자체 곱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도 되는데 트랜스포즈를 곱해도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더 깔끔해져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요 부분에만 익스펙테이션이 걸리고요. 요 부분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게 시그마고 그래서 요게 별거 아니고 정규분포 랜덤 배리어블이고 평균이 이렇게 주어지고 분산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요 X의 멀티베리엣 노멀은 요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쳐다봤더니 요게 정규분포고 평균이 뮤원 베리언스가 시그마 원인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요 랜덤 베리어블에다 2로 올려서 익스펙테이션 계산했으니까 결국은 요 랜덤 베리어블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에다 2를 대입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에다 2를 집어넣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랜덤 배리어블로 보면 요거를 하나의 랜덤 배리어블로 보면 그거의 분포가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그 랜덤 배리어블에다 2를 곱해서 익스포넨셜을 올려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 거고 그 얘기는 요거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에 t라는 변수에다 2를 집어넣은 케이스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2의 뮤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인데 뮤가 뮤 1이고 시그마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계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멀티베리엣 노말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예, 그래서 지금 예. 우리가 필요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엣 노멀의 프로퍼티인데요. 두 개의 멀티베리엣 노멀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뮤하고 시그마가 완벽하게 그 멀티베리엣 노멀을 기술을 합니다. 그 얘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멀티베리엣 노멀이 있는데 평균이 같고 분산이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이 요거가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을 해보고요.
증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간이 조금 빡빡하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X가 멀티베리엣 노말이에요. 뮤원 시그마 1 이렇게 돼 있고, Y가 멀티베리엣 노말이에요. 근데 요거랑 요거랑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그러면 X랑 Y랑 분포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게, 있으니까 density 펑션이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x의 density 펑션하고 y의 density 펑션이 같고요. 그러면 distribution은 같고요. 중요한 거는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이 뭘 얘기하냐면, 자, x가 멀티베리엣 노말이고 뮤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데, 시그마가 시그마 1 스퀘어, 시그마 2 스퀘어, 시그마 n 스퀘어 이런 식으로 됐고,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그러면 x1, x2, 요 xn이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3번은 조금 더 제너럴한 건데요. X가 멀티베리엣 노말이고요. 그런데 요 특정한 어떤 특정한 거를 보죠.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xi하고 나머지 xk하고 독립입니다. 네, 사실은 요게 제일 사실은 요게 우리가 저가 필요한 세어렘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증명은 저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요게 예그그 멀티베리엣 노말의 그 모멘트 제네틱 펑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델리케이트해요. 집에서 요 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증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 관계로.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X하고 Y가 코베리언스가 제로면 독립이냐? 전혀 아닙니다. X하고 Y가 이미의 랜덤 배리어블인데 코베리언스가 제로다 해서 XY가 독립은 아닙니다. 코릴레이션이 없다고 그래요. X하고 Y가 노말이면은 추가적으로 XY가 노말이면은 코베리언스가 제로일 때 XY가 독립이냐? 아닙니다. 밑에 이그잼플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X가 스탠다드 노말이고요. 독립적으로 코인 플리핑을 해서 페어 코인을 던져서 독립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제너레이트해서, 그러니까 X가 스탠다드 노말이고요. 독립적으로 페어 코인을 던져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50% 확률로 제너레이트해요. 요게. 그래서 그걸 곱해서 Y라고 하면
x도 노말이고 y도 노말이고 코베리언스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x하고 y는 전혀 독립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가 1.5다. 그러면 y는 1.5거나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래서 요 이그잼플 같은 경우에 x가 스탠다드 노말이고요. y도 스탠다드 노말이고요. x하고 y는 코베리언스가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하고 y는 독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x가 1.5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예요. y가 0.7이면 x가 0.7이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0.7입니다. 하지만 요게 바이베리안 노말이면은 요게 독립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사이드고 중요한 거는 요 3번입니다. 3번 다시 설명을 하면 x가 멀티베리안 노말이고요. 근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봤는데 요 특정한 i번째 칼럼이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xi하고 나머지는 독립입니다. 예, 요 정도 하고요. 이제 예, 메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x가 멀티베리안 노말일 때 어떤 특정한 고정된 xi에 대해서 오프 다이거널 텀이 제로인 경우에 xi하고 나머지 xj하고는 독립이다 그런 뜻이고요.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여기서 쓰입니다. xi가 iid고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예요. 지금 요거는 독립이 아니어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xi가 iid 샘플이고요. 노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x바는 샘플 민이고 그랬을 때 x바하고 xi 빼기 x바의 코베리언스는 제로입니다. 이게 키니까 요거는 증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xi가 iid예요. 그러면 코베리언스 x바하고 xi 빼기 x바는 제로예요. 왜냐? 예, 요건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 되나? 예.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 되고요. 요것도 계산해야 되나? 예, 요거는 괜찮습니까? 요거는 스킵해도 되겠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의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 xi하고 디펜드하는 게 있고 디펜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디펜드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요게 디펜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로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계산의 메인 포인트는 요거하고 요거의 코베리언스를 계산할 적에 대부분은 요거하고 인디펜던트한 놈이고요.
디펜던트한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 놈만 따로 핸들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T 디스트리뷰션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X1, X2, Xn이 IID 그 뮤 노말이고 뮤 시그마 스퀘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X 바하고 XI 나누기 X 바하고 요거를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했더니 요게 제로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x 바하고 x1 마이너스 x 바, x2 마이너스 x 바, xn 마이너스 x 바, 요 벡터는 x1, xn에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x들은 다 IID 스탠다드 노말이니까 IID니까 요거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데 요거 자체는 IID 스탠다드 노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꼴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요게 멀티베리엣 노말이라는 겁니다. 멀티베리엣 노말이에요. 왜냐하면 요게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데 요게 IID 노말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요거는 요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멀티베리엣 노말이고요. 그런데 요 X바하고 나머지 것들이 다 코베리언스가 제로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요거의 코베리언스를 보면 이 x 바의 시그마 텀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여기가 제로예요. 그 얘기는 요 놈과 나머지 놈이 독립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x 바하고 나머지 요게 독립이에요. 오케이. 예, 다 됐어요. 이제 이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멀티베리엣 노말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x 바하고 요거하고 독립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갑니다. 예, 보시죠. 예. 자, xi 빼기 뮤 해서 스퀘어를 했고요. 여기에다 x바를 빼주고 더해줬어요. 빼주고 더해줬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주고요. 제곱을 해주면 여기 스퀘어 텀들이 이렇게 나오고 크로스팅 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크로스팅 텀은 요거는 제로네요. 왜냐하면 요거가 n 곱하기 샘플 민이고요. 여기가 n 곱하기 샘플 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크로싱 텀은 날아가고 요렇게 됩니다. 다음에 요거를 양변을 시그마 자승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요걸 시그마 자승으로 나눠준 게 여기 시그마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도 시그마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요.
할게.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이 XI가 노말이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면 요거는 스탠다드 노말이에요.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스탠다드 노말이고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카이스퀘어고 n개를 더했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디그리 n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x바도 노말이에요. x가 노말이기 때문에 xi들이 노말이고 그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노말입니다. 표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탠다드 노말이고요.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카이스퀘어 디그리 1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놈하고 요놈이 독립이에요. 요놈하고 요놈이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전에 계산을 했어요. 요거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가 독립이기 때문에 요 전체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곱하기 요거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에요. 왜냐하면 x하고 y가 독립일 때 x하고 y가 모멘트 독립일 때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우리 몇번 사용을 했어요. x하고 y가 독립일 경우에 x 더하기 y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x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곱하기 y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기 때문에 요거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요놈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곱하기 요놈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거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거의 분포는 카이스퀘어 디그리 n-1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분포가 카이스퀘어 디그리 1이 이제 다 됐습니다. 요거의 분포가 카이스퀘어 디그리 n-1이에요. 오케이,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x바하고 S스퀘어, 여기 X바는 요거예요. 요거고, S스퀘어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증명을 했었냐면은, X바하고 요거하고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X바하고 요게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X바하고 S스퀘어는 독립이고요. X바하고 S스퀘어는 독립이고, 요거는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표준정규 분포고요. 요거를 n-1로 나눠주고요. n-1을 곱해주고, 시그마 스퀘어를 나눠줘요. 그러면 요겁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X바하고 S스퀘어는 독립이고, 요거는 표준정규 분포고, 요거는 카이스퀘어 디그리 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건데, 요거를 조금 마사지를 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건 표준 정규 분포고요. 요거는 요게 n-1 이렇게 됐고요. 요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n-1짜리예요. 그래서 위에는 표준 정규 분포가 들어갔고요. 스퀘어루트 안에는 카이스퀘어 디그리 n-1 over n-1이 들어갔고, 요거하고 요거가 독립입니다. 그래서 위에 정의해서 요게 t디스트리뷰션이 되고, 디그리는 n-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컴퓨테이션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멀티바이렛 노말에서 특정한 컴포넌트의 오프 다이거널 텀들이 다 제로면 그 부분하고 나머지가 독립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팩트가 요겁니다. X, 이거는 임의의 샘플링에 대해서 그런데 X바하고 X, I 빼기 X바가 코베리언스가 제로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이용을 하면 요 X바하고 요게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모든 계산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내용이 터프한데요. 멀티베리엇 노말을 설명을 드렸고, 멀티베리엇 노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덴시티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모멘트 젠더링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베리언스가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요게 멀티베리엇 노말이라는 걸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요걸 요 성질이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요것과 나머지가 독립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로부터 S스퀘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X바하고 S스퀘어가 독립이라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디테일한 계산이 되고요. 중요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게 카이스퀘어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면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N개 IID 샘플이 정규 분포로 왔을 때 X바하고 S스퀘어를 계산을 하면 X바하고 S스퀘어는 독립이 되고 X바는 표준화를 하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되고요. S스퀘어가 이렇게 생겼는데 N-1 곱해주고 S스퀘어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N-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요게 t분포고 디그리가 n-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